좀 있으면 아이폰 14에 공식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아이폰 14 시리즈의 사전 예약을 하실 분들이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예약을 하는 매장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 기간 중에 사전 예약을 하고 개통을 하신 다음에 응모를 하시면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까지 투썸플레이스 베리 땡큐 세트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가뜩이나 아이폰 14 시리즈 많이 비싸고 혜택도 많이 없을 텐데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이폰 14 시리즈의 이통사 공식 출고가가 공개가 됐어요. 애플 홈페이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폰 14 128기가 모델의 가격은 124만 3천원입니다. 아이폰 14 256기가의 출고가는 139만 7천원입니다. 아이폰 14 512기가의 출고가는 169만 4천원입니다. 아이폰 14 플러스 128기가 134만 2천원, 아이폰 14 플러스 256기가 149만 6천원, 아이폰 14 플러스 512기가는 179만 3천원. 정말 비싸죠? 자,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는 154만원, 아이폰 14 프로 256기가는 169만 4천원, 아이폰 14 프로 512기가 199만 1천원, 아이폰 14 프로 1TB 229만 9천원으로 엄청나게 고가로 나옵니다. 자, 아이폰 14 프로 맥스 128기가 무려 174만 9천원, 아이폰 14 프로 맥스 256기가 189만 2천원, 아이폰 14 프로 맥스 512기가 220만원, 자, 아이폰 14 프로 맥스 1TB 249만 7천원. 가격을 보면 128기가와 256기가의 차이보다 256기가에서 512기가, 512기가에서 1TB로 가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폰 14의 공식 예약 일정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2022년 9월 30일 금요일부터 10월 6일 목요일까지 그동안에 나왔던 대로 예약이 시작됩니다. 공식 출시일은 10월 7일 금요일부터 이제 오전 8시부터 개통이 됩니다. 신분증,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전 예약을 빠르게 하고 물건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가서 예약을 하세요. 만약에 제품을 먼저 혹시 받게 되더라도 절대 개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이폰 너무 궁금하다 이래서 만약에 10월 6일이나 10월 5일날 정말 빨리 예약하신 분들이 기계를 받았다 개봉을 하게 되면 그 판매하신 분들 큰일 납니다. 절대 박스 오픈하시면 안 되고, 세종 충청지역 티월드 매장에서 아이폰 14 사전 예약을 하고 티월드 프렌즈라는 그 매장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하면 이런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휴대폰 대리점 SK 매장에서는 사실 너무 바빠서 이것까지 못 챙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면 사전 예약 진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벤트 응모까지 하신 다음에 뭐 이런 세트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아이폰 14의 뭐 사전 예약 혜택이나 아니면 아이폰 14의 출고 가격, 이통사 출고 가격을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